있어요. 여기까지 끊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생님? 여기 사진 찍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아, 순찰 일제에 그냥 쓰시려고? 한강에서 카약 같은 거 다 타요? 네, 타는 거는 거기에 네. 문제 없어요. 네? 어디서 어디서 나오냐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허가를 받으신다고요. 이건 무동력이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무동력선이라서 허가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태포인데 여기가 무슨 배지 아니겠죠? 아, 여기는 배 타면 안 돼요? 네? 여기 생태포인잖아요. 네, 경주구역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 생태 구역이라서 탈 수 없는 위치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금지도 있고 잠깐 있어가지고. 아니, 낚시 금지는 큰 말은 봤는데 배는 없어가지고. 이건 저희가 이제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돼. 네. 금지 구역이 있단 말이야. 과연 이거 생태 구역이 예를 들어 포트를 타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확인해볼게요. 확인해보고 네. 위법되면 다음부터는 안 탈게요. 오늘은 몰라서 온 거고. 한강에서 타도 되잖아요. 그냥 저희는 한강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나가는 길인가? 아니, 나가는 길 있어요. 저희는 들어온 거니까. 아니, 아니면 안 타면 되고, 상관없으면 타도 되는 거죠. 예. 수고하세요.